안녕하세요. 더치와 마이클, 더치입니다. 제 뒤에 보인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? 얼마 전에 이코리가 유령버스라고 해가지고 왔다 간 그 장소입니다. 아, 이코리가 왔다 갔는데 도치야, 니 뭐든지 여기 왔냐?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은, 이코리가 생방 도중에 뭐 하나를 놓친 게 있어. 내가 생방송으로 보지는 못했어요. 보지는 못했는데, 그 영상 녹화본을 제가 봤는데, 아저씨 형체가 있었거든. 근데 그거를 편집해서 한번 살려보려고, 밝기 조절도 해보고, 낮춰보기도 하고, 높여보기도 하고, 우, 아래, 상, 하이, 많이 해봤지만, 그곳은 보이지가 않더라고. 그래가지고 제가, 지금 이 카메라 말고, 카메라 한 대를 더 준비를 해봤어요. 그 제가 봤던 그 장소에다 한번 카메라를 설치를 해보려고. 네,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발요. 아셨죠? 자, 그러면 출동을 해 보겠습니다. 고. 근데 진짜 크긴 크다. 맞제라잉. 내려와갖고 볼게는 우선 한 바퀴 돌아봅시다. 뭔 소리야? 비명 소리 같지? 유튜브에서 봤던, 뭐야, 막 정리가 안 되냐. 제가 봤던 것은 요거, 그때, 저도 똑같아요. 이코리 그 영상 녹화본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남자를 봤었거든.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죽어있는 망자. 구신 내가 분명히 들어간 걸 봤어. 제가 준비해놓은 것을 여기다 한번 해봅시다.
제가 준비해 온 게, 액션캠인데, 고프로예요. 더 큰 카메라도 있긴 한데, 제가 우선 들고 다니는 게 한정이 있어가지고, 삼각대도 준비해야 돼서, 그냥 작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.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. 여기 지금 앞에 보이는 이 유령버스 앞에다가 이 카메라를 한번 설치를 해서, 일명 CCTV라는 거지. 찍힐지 안 찍힐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. 하지만 내가 여기다 카메라를 두고 다른 장소로 여기를 더 둘러볼 거예요. 그러면은 제 기운이 여기에 없으니까, 제 기운이 없으니까 혹시나 귀신이 여기를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한번 카메라를 하나 준비해 봤습니다. 말이 길었다. 설치 고. 방금 소리 뭐 들었어요? 쿵 엄청 크게 소리. 여러분들 보이십니까? 네. 지금 현재 녹화는 되고 있거든요. 이게 찍힐지 안 찍힐지는 잘 모르겠어요. 우선 제가 저기 안을 한번 훑어봐야 될 것 같아. 들어가 봅시다. 이 꼬리가 이게 문 열 때 힘들어했단 말이야. 여기를 보는데 확 금방 들어지던데. 계세요. 우선 여기를 들어오니까 냄새가 좀 많이 나. 냄새. 얼추 잡아서 한 3천원 이상 될 것 같은데 안 가져가요. 이런 데 있는 거 물건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앞에 계속 녹화는 진행되고 있어. 다음에는 삼각대를 좀 갖고 와야 될 것 같아. 소리가 지금 계속 나는데,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밖에 있을 때는 안 들렸거든요. 근데 들어왔고부터 계속 들려. 이게 이 꼴이 녹화 방송 때 뭐야? 녹화방송 때 뭐야?
지금 현재 여기는 밖이거든요. 밖에. 혹시 우리 구독자님들 요거 뭐 할 때 쓰는 건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와, 저기들 엄청 많네, 엄청 많네. 아, 여기 이 계단? 이 계단 타고 올라가는 건가? 여기 발자국이 좀 선명한 거 보니까 이 코리가 왔다 갔을 때 막 그 발자국이나 될 것 같네. 자, 내려가 봅시다. 그래도 우리가 저 카메라를 하나 설치를 해놨잖아요. 카메라는 그대로 있네. 가봅시다. 목판은 여기서. 아우. 여러분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아까쯤에 여기 유령버스 정면으로 향해서 이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, 이 고프로로. 집에 들어가서 제가 따로 이거를 한번 훑어볼게요. 제발 여기 영상에서 뭐 하나라도 찍혔길 제발 바란다. 자,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또 쳤어요.